머리가 맘에 안 드네. 머리가 맘에 안 드네요. 오늘은 촬영하고 백신 맞으러 갈 거예요. 쿠키 먹을래? 곰돌이 쿠키. 맛있다. 가져가. 구찬. 구찬. 완벽하군. 우와, 왜 이렇게 많이 크게 왔어? 10만원 줄시켰으니까. 아, 그래? 사랑하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성 듬뿍만 듬뿍 눌러담아 보내드렸습니다. 냄새 좋다. 우와,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켰나? 좋다. 이거 핫팩이에요. 와, 진짜 맛있겠는데? 잠깐. 이거 뭔가 했더니 빵! 이거 또 시킨 거. 이렇게 왔고요. 이걸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오, 맛있겠다. 그치? 이거 맛있어. 오빠, 이거 하나 먹어봐. 땡큐. 우와, 치즈 있어. 와우! 이거 소스, 이거 소스 찍어. 고기! 아! 맛있지? 응. 맛있네. 이거를 일단 이렇게 넣을까? 아니, 이렇게 넣을까? 그래. 아웃백을 시키실 때는 꼭 소스 추가, 투움바 파스타 할 때는 꼭 소스 추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투움바가 소스를 되게 잘 머금어, 스타일이. 오늘 세팅이 쉽진 않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 녹화 시작! 하나, 둘, 셋! 이 양송이랑 새우가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53kg까지 빠졌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네. 일단 식전빵. 와, 그거 진짜 맛있더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 역시 맛있지. 그 왜 맛있는지 모르는 그 부시맨 브레드는 도대체 왜 맛있을까? 진짜 향도 별로고 식감도 별로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빵집에서 판다고 생각해봐. 맛없지. 근데 이상하게 이걸 이렇게 발라먹으면 맛있다고. 아, 배불러 죽었다. 배불러 죽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뷔페 와서 잔뜩 퍼온 것 같잖아. 여러분, 저희 오늘 백신 맞으러 가요. 빨리 맞아버리는 게 속 편해. 이미 늦었지만 또. 빨리 편집을 완료해야 백신을 맞고 와서 쉴 수가 있어요. 영상이 54분짜리네? 30분 안에 못하겠는데. 30분 뒤에 나가야 되네. 망했다. 백신 맞고 와서 해야겠다. 편집하는데 돈님이 주고 간 샤인 모자. 나도 편집하는데 쟤도 편집하네. 저희는 도전하러 갑니다. 뭘 도전해요. 아니 세상에, 어제 그 엊그제까지만 해도 반팔이었는데 갑자기 패딩으로 변했다고? 맞아요. 살아 돌아올 수 있겠지.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햇소리 하지 마. 어, 햇소리? 어. 햇도시락? 예? 근데 부작용으로 배가 많이 고플 수도 있대. 그렇다더라. 식욕이 오른다던데. 그럼 먹어도 된대? 아니 먹으면 되지. 뭐 먹어서 죽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작용으로 배가 많이 고프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먹으면 어쨌든 찌긴 찐다는 거야. 당연히 찌겠지. 뭐야, 그럼 살 찌는 게 부작용인가? 그럴 수도 있지. 딱 화이자가 배가 고프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나 무서워. 오빠는 안 무서워? 어. 내일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내가 먹고 싶은 프링클 먹어야겠다. 아주 핑계를 잘 갖다 대네. 핑계 아니고 진짜야. 잘 갖다 프링클 먹을 핑계를 금세 잘 갖고 와. 잘 드셨어요? 네. 그럼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있던 아기 있네. 야, 귀여워서 계속 쳐다봤다. 아기 예방 접종방에 들어가더니 빽 운다. 귀여워. 이거 말했나 봐. 응. 긴장돼서 배 아파요. 어떡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터지는 것 같아. 잘 먹어서 그래. 통통하냐 어깨가? 나 일주일 동안 먹지 마.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물. 약 먹자. 바로 먹을. 물을 왜 거기로 가? 물 정수기에 있는데. 아니, 여기 아까 내가 먹던 물 있거든. 하나에 먹어도 되고 두 알 먹어도 되지만 하나에 먹읍시다. 응. 슈터 우먼 파이터처럼 춤 한번 춰. 그래 내줄게.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왜 손가락 왜 뜯어? 원래 이렇게. 제발 저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아픈 것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 나 그때 아파 죽을 뻔했잖아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 아파 죽어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 않지. 난 INFP라고. 순지사해. 오늘 날씨가 쌀쌀. 왜 카메라를 인식 카메라 의식하면서 일하지 마. 일하는 척하면서. 일하는 척하면서. 카메라 의식하면서 최대한 예쁜 각도로 찍지 마. 일단 가서 누워서 쉬고 있어. 내가 열심히 편집해볼게. 알았어, 내가 그건 잘해. 자신 있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네. 저도 맞아, 일하러 갑니다. 신나는 줄 알고 대탈출 보려고 신났는데. 아직도 대탈출 보고 싶은데. 백신 맞은 지 언. 그렇게 찍으면 되게 아파 보이잖아, 내가. 백신 맞은 지 언 3시간째. 어떤가요? 멀쩡한데요? 저도요. 전 이렇게 멀쩡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멀쩡하고 팔이 살짝 아픈데 오른쪽에 맞았는데 왼쪽 팔이 아파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기분 탓인가요 혹시? 내일 뿌링클 먹을 수 있겠군.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아니 그럼 아파도 먹고 안 아파도 먹으면 뿌링클 가게에 미리 전화를 해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달라고. 전기 그런 거 어묵볶음.
무서워.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놔라. 뭔가 엄청 볶았네. 응. 잘했지. 아. 왜 미역국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 미역국 양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저녁에 촬영해야 되니까. 맛있다. 밥이요, 선영. 예? 선영은 밥 안 먹어? 선영은 저녁에 촬영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죠. 지금 1시인지 아니 2시인지. 온묵이랑 먹을 거예요. 잘 먹었네. 왜 이렇게 잘했어?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나한테. 요리를 잘하니까. 원래 잘해. 응. 매콤한 먹이 맛있더라고. 아. 아. 백신 맞은 지? 22시간. 22시간째. 팔이 아프긴 아프다. 어떠세요? 아, 팔이 아프긴 아파. 진짜요? 난 괜찮은데? 여기만 조금 아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려봐. 팔 쭉 뻗어. 그냥 여기만 조금 아픈데, 맞은 데만? 나도 그 정도긴 해. 남은 다 아파. 도님은 새벽에 엄청 조금 미열이 나더니 괜찮아졌더라고요. 미열 안 났는데. 아니, 엄청 조금 났어. 밤에 뜨거웠어. 네? 그래도 한 2주는 조심해야 된대. 2주나? 응. 3주 있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아, 참 맘에 안 들어. 맞아 그게? 한 달 동안 운동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준 거에는 일주일 정도라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한 달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아니야. 하고 싶지 운동. 운동을 항상 누가 하고 싶겠어. 짬뽕이랑 짜장면 시켜봤다. 응? 짬뽕이랑 짜장면. 뭐? 냉동. 시켰다고? 응. 왜? 되게 맛있대. 그래? 어지간한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건 보다 맛있대. 그래? 어디 건데? 몰라, 이름 까먹었어. 근데 친문에서 하는데 고기 짬뽕이랑 미니 짜장. 면도 그 중국집 특유의 노란 면 있잖아. 응. 그걸로 이렇게 오는데 시켜먹는 거랑 똑같이 생겼던데? 농심 새우깡. 아무래도 백신 부작용인 것 같아. 배가 너무 고파. 조금만 치마. 뭘 포장은 똑같아. 네? 아니 트러플 향이 엄청 센데? 그리고 새우깡이 납작해. 유력이라고 할 만해? 응. 아니 새우깡 뭐야? 아, 납작해. 왜 납작하게 하지? 아니 오늘 동그랗지. 맛은 트러플 맛이 많이 안 나. 근데 맛은 새우깡 맛이야. 향은 트러플 향 많이 나요. 그리고 일반 새우깡에 비해 좀 짭짤해요. 맛있네. 아니 나 트러플 향 많이 나. 끝맛이 많이 나.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 풀링크에 먹게. 어? 백신 부작용인가요 혹시? 응?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딸기우유를 드시고 계신데요. 냉장고에 있길래. 혹시 배가 고프신가요? 아니 차 마시려고 그랬는데 딸기우유가 맥심 냉장고에 있... 우리 살찌는 건가요? 그건 그렇죠. 네. 슬프네요. 나 참 택배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 어? 하나만 왔어. 두 개 시켰는데? 아, 두 개 왔다. 빵순이 효소. 아니 이거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효소를 좀 사고 싶은데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봤어. 그 약사님이 추천하시는 효소 1위에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샀어. 어, 여기도 빵을 뜯어보면 여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이따가 먹고 먹으려고요. 먹기 전에. 원래 새빵을 키워 먹었어. 이번에 꺼보려고. 잠깐만 약간. 아니면 그냥 편하게 쇼파에서 먹을까?
이 정도는 가야 돼. 이걸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덜어 먹어야 돼. 삼각김치.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이럴라 보니까 힘들어졌나 봐.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됐고요. 달밤의 나도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먹방 촬영 같지만 상당히 덜 평화로워요. 원래 의도는 굉장히 평화로움이었는데 점점 예쁘게 더 컨텐츠를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아주 안 평화로워지게 되겠어요. 됐어요. 근데 먹을 땐 평화로우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첫 메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지금 뚜껑 뜯어놓으면 안 되겠다. 안 되지. 살짝 열어볼래? 그래. 이 정도만. 완전 국물 떡볶이. 우와 프랭크스 바뀌었어요. 어, 진짜. 우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떻게 조용히 해. 아 프랭크 오늘은 닭가슴살이 땡겨가지고 이거 시켰어요. 제가 또 가슴살 좋아하잖아요. 곰돌이전 어때? 어, 곰돌이전 좋아요. 시켰다. 가볼까요? 가볼까요? 와우, 생생 정보 통과. 뿌링클이랑 그리고 떡볶이? 미쳤다, 이건. 떡볶이 제 거예요. 뭔가 수평이 안 맞지 왜? 아 맛있겠다. 걔도 계속 레코딩 중이야? 응. 하나 둘 셋! 브링클 떡볶이 준비했다. 설렁이 했냐 설렁이? 안되죠?
오늘은 핫도시락 미팅을 왔습니다. 1차 핫도시락 미팅 가야TV 본사에서 하고요. 2차 미팅 아이피디님 만나서 저희 넷이서 또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먹을 빵 좀 샀고요. 이것은 아이님 드릴 빵 좀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발이 지금 작아요. 원래 잘 맞았던 신발이거든요. 근데 얘를 얼마 전에 세탁소에 맡겼어요. 근데 얘가 처음이라 그런지 이 버클이 보세요. 얘가 안 잠겨요. 원래는 이쪽 두 번째에다가 꼈던 앤데 이미 첫 번째도 안 된다 이거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사야 되겠나요? 신발이 작은데 너무 행복하네. 신발 살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가 충동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하루 종일 다닐 순 없잖아요. 그쵸? 까놀래.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건 더 맛있어졌어. 증거인멸 완료. 뭔지 알아요? 그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해요. 오늘 있는 거 다 샀어요. 오늘 후식으로 드시려고요? 아, 제 거? 이 정도면 그냥 셋이 같이 먹고 싶어서 법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 법카 쓰고 싶어서 셋의 물량 사는 거 아니에요? 야 좋아요. 신발 샀어요. 그쵸? 이게 너무 사고 싶었지 뭐예요? 흰색은 예뻐. 내년에 흰색도 나온대요. 아이피디님 생일 선물도 샀어요. 이거 올려요? 넣어도 되죠? 제가 넣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이게 저도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여기만 넣어야지. 아 맛있겠다. 선생님 맛있겠다. 그래서 통째로 여기 여기 다 보내주는 거 아니야? 진짜 반반씩 다 넣어요 언니? 네. 다요? 한 번에요? 비키니에서도 다 넣어요? 안 그래도 근데 이렇게 먹으면 편하게 하겠다. 유타오 그거 두 개 시켰는데? 으 쿠팡 튀김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부터 드세요 아이님. 아, 네. 얘가 진짜 굉장히 맛있거든요. 너무 안 되나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칠리 찍으면 맛있겠다. 역시 우리는 거의 다 먹었는데 아이님 반도 못 드셨어. 맞아. 아니 천천히 이제 고속도 빠를 거야. 밥은 밥대로 먹고 그러고 이제 미안해. 전 호거 갑니다. 가세요.
맛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배고파가지고 진짜. 아 배고파가지고. 호빵이 약간 납작한 부분, 납작한 버전인 것 같아. 좀 쫄깃한. 아니 이거 연유에 찍어 먹어봐야 돼. 맛있지? 맛있지? 꽈배기네. 아니 보통 이런 데 찍어 먹는 거 같아. 국물에. 국물에 찍어 먹는 거야? 이거?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거 들리는 거 같아요. 아, 들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어요. 물 흘렸어? 제가 말했죠 얘 이런다니까요. 물 흘렸어요? 물린 거야? 아, 지우는 거 드릴까요? 아, 지우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난리 났네. 잠시만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는 거,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응, 네. 금방 없어졌어. 오, 근데 이거 지우개. 어, 지우개. 네. 이거 사야겠다. 영업 됐네? 와, 근데 진짜 없어졌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생각보다 묻히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어딘지 모르시죠. 우와, 진짜 깨끗해졌어. 어. 난 이거 버려야 되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 진짜 신기해. 아니, 다 지워졌어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시켜놨는데 왜 아침 안 했어? 그러게요? 아침 안 지켜야 된다. 시간 탔으면 여기 안 맞았었을걸? 아, 역시 하이지랑 없는 게 없구나. 신기하다. 난 안 묻힐 데가 없구나. 당황스럽네. 이걸 갑자기 현대적인 회복 먹을까? 따라다라따. 아, 여기서 서서 받으시려고요? 아, 오늘 창문입니다. 본점 갔다 왔거든요. 아, 본점이 진짜 더 맛있긴 해요. 뚜레쥬르 본점은 쓰는 밀가루가 다르대요. 아, 진짜요? 네. 그거랑 이솝 핸드 아니 바디 워시랑 감사합니다. 어 여기 지금 약간 아이님 이솝 좋아하세요? 아 저 안 써봤어요. 오 빵 좋으신 거예요. 다 못 드시면 얼려놓고 녹여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 맞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되긴 한데 핸드크림 못 뒀는 거예요. 지금 괜찮을 거야. 날씨가 덥지 않아. 핸드크림 안 샀는데 없었어. 있었던데요? 그럼 많이 들었던데? 뭐? 그 핸디맨이 제일 좋아하는 빵. 내가 했을 때 없었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아우 저 눈. 아우 아우 저거 뭐야? 아니 있었을 텐데. 없었어요. 아니면 우리 거 드려도 되고 우리 샀잖아. 아 그러네. 나도 거 드릴게요. 아니 너무 많아요. 나도 거 하나 드릴게요. 내가 1등으로 도착해서 아이님 빵 좀 골라봐라 해서 열심히 골랐더니만 야 빵 좀 골라놔. 2차. 맛있게 생겼다 진짜. 뭐가인가? 이것저것 섞여있는 것 같아. 난 마카롱 먹어. 마카롱.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이게 이것저것 올라가 먹는 순간.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마카롱 어때? 괜찮아? 응. 근데 맛있어 보여. 무슨 카페에서 했던데? 빵이 아주 짭짤하네 맛있네. 여기 오니까 더 예쁘죠? 완전 뽀짓뽀짓 색깔이 막 비치는 게 진짜 빵먹 어제 사온 빵들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엽다. 고구마 와슈. 이거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어. 완전 고구마. 아 슈가 들었나 보다. 응, 귀엽지. 고구마 모양 슈인가 봐. 맛있겠다. 많이 샀어요. 잘했어요. 빵. 이거 맛있다. 치즈 빵 맛깐. 아니 이거 맛이 더 맛있어졌어. 예전에 그래. 비해. 나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진짜. 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 원래 이거였어? 아니, 원래는 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납작하고 이런 맛이 아니었다. 크림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있었고. 너무 맛있나? 응. 살짝 추우니까 고구마 먹어볼까? 그 고구마 먹어보자, 추웠으니까.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어. 고구마가 풍년이야. 이거 크림 다른데? 아! 고구마 들었어. 그게 아니고 고구마 안에 그러네? 들었어. 왜 짜증 올려 갑자기? 너무 맛있는데? 어? 이거 그 맛이야. 맛있어요. 그 고구마 아이스크림. 백제신라 고구마. 백제신라 고구마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 우리 고등학교 때 잠깐 유행했는데. 맞아. 씨도 맛있고 크림이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부드러워요. 크림도 꽤 들었어 그리고. 딱 좋네. 맛있다. 빵 파티 하니까 기분 좋은데 오빠? 그래도 얼떨결에 파티하게 됐네. 언니들이 사줬어 어제. 감사합니다. 나 근데 역시 뚜레쥬르 본점이 더 맛있어. 해토샷 촬영 때 이거 먹었거든? 근데 크림이 적었어. 근데 여기 크림이 꽉 차있잖아. 본점에 본점은 빵을 다른 것인데 밀가루를. 초코 맛도 먹어봐야지. 바닥이 초코야. 맞는데? 어? 초코 알라시네. 초코 크림. 시나몬. 시나몬이야? 맛있다. 약간 추러스 맛구나. 맞아. 맛있네. 초코 추러스 이렇게 되면 잘 팔리겠다. 이때 그래도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빙그레가 짱이지. 그거 상한 거 아니야? 왜 상해? 유통된 5일 지났네. 5일까지 완전 상해? 남욕. 다 먹겠어요 여기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특이하다. 페스츄링 있지. 이건 맛 없을 것 같아. 뻑뻑해져. 난 땅콩 크림빵 좋아해. 맛있다. 어, 고소해. 내 스타일 아닌데 맛있네. 맛있지. 아빠들이 시골 내려갈 때 운전 한 2시간 하다가 휴게소 들러갖고 아빠 뭐 먹을래? 이러면은 내가 조용히 빵 주워서 먹을 것 같은 맛이야. 그 사람 그랬지. 어, 그런 걸 먹어 이러면서 막 코도 가져 먹고 이러면 난 이런 게 좋아. 그거 그나마 그게 쫀득 그거 너무 맛있더라. 진짜 맛있지. 옛날에 이렇게 안 맛있었는데 분명. 원래 그 쫀득하시면 했어? 응. 그럼 그냥 모닝빵 그거 했어? 아니. 탱글. 그럼 탱글 쫀득이잖아. 근데 원래 그냥 쫀득이지. 그냥 이런 찰떡밥에서 나오는 그런 식감. 거의 타피오카 같아. 맞아. 그냥 탱글탱글해. 나 원래 이런 찰떡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많이 안 먹었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는 입을 쭉 내밀고 안 돼. 먹여야 돼? 그냥 이빨로 뜯어먹어. 근데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가 단단해. 이거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셔. 어제 앉은 자리에서 세 개를 드셔. 이것은 저번에 소힘줄찜하고 남은 소힘줄찜 육수입니다. 아마도요. 일단 녹음 어떤 형태가 되든지 네, 정확하게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뚜껑을 좀 덮어주세요. 네. 이거 밑에 살짝 깔리게끔 해서 안 타게. 이게 찰 수도 있더라고 얼은 거니까. 그럼 내가 후라이를 할 테니까 선이가 비빔밥을 해줘 이따가. 그래. 원하는 걸 말하시오. 또구목. 일단 매콤한 또구목? 응. 또구목. 또구목. 동그리 어묵. 또구목은 보게 맛있으니까. 이거? 응. 근데 어묵탕 자주 먹네. 내가 좋아하잖니. 사과구목. 사과구목도 줘야지. 이 낙엽은? 낙엽 두 개. 그냥 지나치지 못해.
됐어.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양이 많거든요, 이것도? 네. 가위로 하시고 꼭 도마랑 칼 꺼내네. 우리 반찬도 어묵 반찬인데 국도 어묵탕이야. 순이가 아따반 맛 좋아하잖아. 그래. 얘도? 아니, 걔는 적당해. 원래 응? 백종원 선생님이 어묵을 다양하게 자르면은 다양한 어묵 먹는 방법이 있어. 나 요즘 부대찌개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 실시 들기름 비빔밥으로 해주세요. 네. 뜨거워. 밥이 너무 적나? 워낙 계란을 잘해서 맛있게 하시면. 가락으로 집어서 끄집어내려. 맛있겠다. 후후 여러분, 황홀한 모습 터뜨리겠습니다. 어묵 반찬 넣어버릴게. 왜? 알았어. 그럼 가위바위보 할래? 아니야, 너 그러면 비빔밥 담당 당신이시니까요. 그래요. 자고로 비빔밥은 반찬들이 섞여줘야 맛있다고. 비빔밥이랑 김을 같이 먹어야 맛있지.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간을 좀 봐야겠다. 고추장 한 입, 한 숟가락 더. 역시 참기름, 뭐야, 들기름 넣길 잘했지? 네. 짠. 어? 단무지 어디 있었어? 꺼냈지. 우리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맛있겠다. 생생 정보. 난 비빔밥부터. 근데 생생 정보인데 맨날 생생 정보통이라 그래. 그게 더 마음에 안정이 가. 이 안에 들어있는 보관이 먹어봐. 내가 그때 힘들게 만든 소 힘줄. 맛있다. 엄청 맛있지. 너무 뜨겁다. 그럼 여기다 넣고 다른 거 먹어. 약간 짭짤하지 않아? 진짜? 어묵이랑 같이 먹으면 조금 짭짤한데. 바다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김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짠 거 싫어하는데. 그럼 밥 하나 더 해. 와 이거 소 힘줄이면 진짜 맛있다. 근데 힘줄이 맛있지. 사서 언니들 좀 해줄까? 그래. 맛있다. 혼자 어묵을 다 먹었네? 에? 없는데 이제 어묵이? 아니야. 이봐 비빔밥 따겠다. 어떻게 된 거야? 비빔밥을 나한테 맡기고 어묵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묵 먹어야지.